안광훈 예비 후보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 예비 후보자는 73년생으로 법무사 사무소 대표입니다.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천 토박인데요. 인천을 잘 아는 만큼 동구와 미추홀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럼 안 예비 후보자의 주요 공약들 살펴볼까요? 안 예비 후보자의 1호 공약,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제도 마련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제도는 있지만 정작 피해 예방 제도가 없다면서 임대차 상담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면 조속히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면 송림 로타리나 신기 사거리 등에 지하철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동인천 역사와 주변 개발도 약속했는데요. 이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고향인 동구와 미추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 안 예비 후보자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무엇보다도 인천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가 1순위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토박이 인하 공대를 나온 무속이 아닌 과학 행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행복과 그 다음에 삶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인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